안희환 금전 가정사랑학교 이사장입니다. 제가 환희 크로스비를 참 좋아하는데 공통점들이 있어서 공감이 돼서 그렇습니다. 첫째로 두 분이 장애인이시고 저도 장애인입니다. 더구나 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해서 왼발이 하나가 없습니다. 두 번째로 이분이 그 와중에 시를 참 많이 쓰셨어요. 8,000 편 이상을 쓰셨는데 저도 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면서 열심히 시를 쓰다 보니까 대한시문학협회 회장이 되었어요. 우리도 서울시청에서 제가 문화상도 주고 시화전도 하고 행사도 가지고 그랬습니다. 세 번째로 이분이 썼던 시들이 곡으로 노래로 만들어졌어요. 또 산송가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참 잘 부르는 산송가 상당 부분이 화니 크루스버가 쓴 그런 시에서 나온 찬양입니다. 저도 역시 이 시를 썼고 이 시를 가곡으로도 만들고 또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라는 거, 이 찬양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오늘도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부르면서 너무너무 좋다,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환영하는 환영사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와서 또 좋은 음악 듣고 또 힘을 내고 또 소망을 찾게 되신 분들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사랑합니다.